네, 앞서 그 AS 통해서도 GS 글로벌 언급해 주셨는데 현재 지금 11%대 급등하면서 2,97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좀더 자세한 이유 좀 선정해 들어볼게요. 사실 GS 글로벌 오늘 좀 20% 올랐다가 좀 윗꼬리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 지수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근데 GS 그룹 계열이기 때문에 워낙 재무가 좀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네. 있고 또 종합무역 상사입니다. 그래서 경기 변동 영향을 많이 받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종합 상사에 대해서 우리가 실적 개선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또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이 해외 시장 확대해서 GS 글로벌과 협약을 했고 IT 분야로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어서 실적 개선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새만금 전기 상용차 특장차 조립 제조, 배터리 팩 제조를 위해서 약 600억 원 정도를 2023년까지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배터리 네. 팩 하우징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알루코가 있죠. 그래서 기업형 벤처 캐피탈 설립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또 태양광 시장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했고 마침내 이 사업 파트너도 선정을 한 만큼 새로운 성장 동력도 분명히 장착이 돼 있는 기업이 GS 글로벌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GS 글로벌 관련해서 이 섹터들 흐름 좀 반적을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차트 분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그동안에 LG 상사가 정말 주가가 좋았었어요. 네. LG 상사가 대형주기 때문에 꾸준한 상승을 했다고 한다면 GS 글로벌은 오늘 이제 대량 거래가 나오는 첫 번째 봉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자리에서 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자체가 주가가 2만 원부터 빠지고 쌍바닥을 이탈시키고 올라가는 흐름이라서 지금 어떻게 본다면 월봉 60에서 돌파가 된 자리에서 또 관심이 가는 자리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이 어디 라인을 최종적으로 지켜주냐 되면 하면은 네. 2,820원 라인이 종가상으로 지켜질 경우에 오늘은 좀 거래량이 많이 나왔어요. 윗꼬리가 좀 나오고 하루 이틀간 자리 잡고 다시 한번 또 3,100원을 돌파가 한다면 2,820원 정도 돌파가 되고 지켜지고 3,100원 돌파가 된다면 위가 좀 많이 열려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는 한 3,500원에서 4,000원 이 라인까지가 1차적으로 볼수 있는 GS 글로벌의 목표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차기 등 넘어가기 전에요. 그 우리 모두가 또 좋아하는 종목이 신풍제약 네.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침 또 우리 유튜브를 함께 하신 분들이 신풍제약 어찌 해야 되나요? 용훈님도 그렇고, 네. 네, 지금 봉반장님도 그렇고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 오늘 지금 13% 급락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요번에 좀 블록들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 또 최근에 제약바이오 업종이 반등이 되고 있었던 그런 분위기 속에서 또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또 지난주에 또 발표가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기대감에 있어서 또 어제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런 대응도 할 수가 없었던 뭐 그런 시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풍제약이 어떤 부분으로 따지면 지난번 고점에서도 대응 자체가 할수 없게끔 그때도 이제 블록 대일 물량 때문에 한번 주가 빠진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전략을 짜야 될것 같습니다. 네.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뭐 오늘은 이제 외국인이 좀 매도하고 있고 거래량이 좀 터지고 있어요. 블록 딜 나왔을 때 흐름이 두 가지입니다. 예전에 이 시간에 강조했던 HSD 엔진 같은 경우는 블록 딜을 두번 했어요. 하나, 둘. 블록 딜 이후에 일정 가격을 지지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사실 블록 딜 이후에 주가를 올리는 흐름입니다. 이때 엄청난 거래량 나오면서 주가 마이너스 13% 기록했던 이때가 이제 2차 블록 딜이었어요. 그러면 신풍제약도 보면은 일단 이 라인 자체를 지금 그 개파락으로 일단 거래량 동반해서 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을 만약에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면 요 저점이 지켜지는지 1차적으로 봐야 됩니다. 74,700원이 지켜지는지 1차적으로 봐야 되고 네. 만약에 여기가 이탈되게 되면 여기서 계속 무한정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내려왔다가 올라올 수 있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74,700원은 꼭 지켜야 되는 자리고 제일 좋은 흐름은 사실 이 블록 딜 매각에 대해서는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그큰 금액을 한10% 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받아갔다는 것으로 봤을 때또 분명히 피라맥스에 대해서 가치가 있는 부분들, 뭐 재료가 소멸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닌데 아무래도 예전에도 마찬가지로 이 당시 때 영문도 없는 블록 딜 때문에 12월 10일 날 한번 블록 딜한게그 다음 날 주가 급락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처럼 주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규적으로 좀 관심을 갖는다든지 이렇게 또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또 주가가 한번 떨어져서 막 급하게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74,700원을
어느 정도 지지하고 올라오는지 내려가더라도 또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 만약에 오늘 블럭들이 가격으로 끝이 난다고 했을 경우에는 한 5거래일 이내에 9만 원 라인을 회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블럭들 가격에서 받은 다음에 지금 블럭들 가격 아래기 때문에 지금은 손실이거든요. 네. 근데 아침부터 정리한 물량도 있기 때문에 뭐 큰 손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블럭들 물량이. 그래서 재료 소멸에도 이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오늘 거래량이 약간 터졌기 때문에 한 3, 4일 이내로 9만 원을 돌파를 해야 되는 흐름이 나오고 최소 5거래 이내로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 지켜봤다가 올라올 때 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이번에 그 대주주 블럭들 물량 자체가 사실 적은 거는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특히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가 폭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제약바이오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만큼은 조금 아무리 좀 우리가 뭐 매도를 한다 할지라도 시간의 블럭들 물량으로 지금 피라맥스가 아직까지 결과가 나온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블럭들을 한다면 투자하는 분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물량들이 오늘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우리 김진아님께서 좀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린 건데 오성첨단 소재 짧게 좀 가능할까요? 네. 오성첨단 소재는 제가 그때 좀... 갑자기 네. 막사신이로 표현하시면서 네. 아, 오성첨단 소재는 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예제 종목 중에는 네. 이 종목이 그래도 움직일 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은 종목이에요. 그러면 이 라인에서 바로 못 가게 되면은 요 라인까지는 한번 우리가 원칙적으로 거래량 없이 횡보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렇다면 네. 만약에 전략을 어떻게 짜시냐 하면은 여기서 만약에 거래량 동반해서 4,200원이 돌파가 되면 금세 4,500원까지 또 이상도 갈 수 있는 자리니까 지금은 현재 3,950원에서 4,070원 라인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외국인의 수급이나 기관의 수급이 최근에 좀 조금 기관은 많지 않지만 외국인 조금씩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